앵콜! 진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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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 안 해도 아저씨들 세팅합니다, 이제. 앵콜! 지그들 안 힘들다, 이거지. 얘네들! 우리 다른 여자 특히 다홍이하고 저 보슬이 전연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빨리 뒤져버리는 거. 그치? 아이고. 니네 마음대로 갔다가 내가 다 해줄게, 오늘. 어떤 사이셨습니까? 근데 재밌죠? 제가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고마워요. 제가요 요즘에 공연하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 각설이도 어차피 공연은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편안하게 지내려면은 나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면서 나를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굳이 멋있게 보일 필요도 없고 각설이가 멋있어봤자 각설이지, 그죠?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 뭐 막 앵콜 나오면은 아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안 해주잖아. 아니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나 나우나 이런 사람들도 관객이 앵콜하고 사랑한다고 환호하면서 앵콜 앵콜 하면은 한 번 더 하는 판에 뭘 그지가 잘난 게 있다고 앵콜 하는데 안 해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저는 그래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가갖고 물건 100만원, 200만원치 산다고 그 사장이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춤춰줘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3천원짜리 옷 하나 팔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떨어져라 열심히 삽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박수 안 쳐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손마 악소리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진짜 열심히 삽니다. 투병 속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암에 걸려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먹고 살려고 나와가고 열심히 하시는 폭파님들도 계시고요. 처사시 먹이게 살리겠다고 진짜 빚에 빚더미를 앉아갖고 진짜 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웃음을 주면서 3천째 이거 팔아팔아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폭파님들 많습니다. 이런 각설이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누나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누나 내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나는 13579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만 원만 줘. 아니요 만 원을 더 주든가 그냥. 아이고 누님 고마워요. 아이고 3만 원. 영모 알았어 영모 한 번. 정말 누가 또 줄 사람 없나? 잠깐만 내가 오늘 얼마 벌었냐면 내가 지금 14만원 벌었거든요? 앞으로 7만원만 덜 받으면 20만원 됩니다. 시부러 모든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서 그러면은 박우철의 연모 네, 한번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연모 한번 하고 솔직히 이거 또 한번 연속으로 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제 연모 한번 하고 숨 좀 돌리고 요거 한번 모셔드릴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괜찮아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박우철의 연모 사모님이 신청하셨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원곡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저기 신나게 디스코로 해드릴까요? 디스코? 알겠습니다. 그럼 디스코로 한번 가는데 나 부탁 하나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 정말 나한테 아니 나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요. 나 이거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면은 나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하나만 여쭤보고 해도 되죠? 그래도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딴 것은 아니고요. 혹시 엿먹고 싶은 생각 없죠? 응? 어?